오늘은 청국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추운 날 청국장 따끈하게 해서 같이 밥을 먹으면 정말 맛있을 거예요. 김치를 살짝 볶아. 그래야 맛있어. 아, 청국장 끓일 때 김치를 먼저 볶아? 응, 조금 볶아주면 맛있어. 우렁. 내가 우렁 된장국은 들어봤는데, 응. 우렁 청국장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. 아, 그래? 그래도 좀. 자, 고춧가루를 한 반수저 정도만. 네, 김치를 살짝 볶아주잖아. 그러면 더 맛있어. 자, 여기에다가 펴고. 음식할 때 이 순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. 중요해. 진짜 중요해. 저처럼 음식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막 집어넣고 해도 될 것 같은데. 안 그래요. 육수, 멸치 육수를 양파. 된장을 이제 한 수저 되는 거를 풀어. 된장만 갖고는 간이 안 맞아. 아, 그러면 된장을 먼저 풀어서 먼저 간을 맞춘 다음에 청국장은 나중에 넣는구나. 맨 마지막에. 맨 마지막에 넣고 한 소끔 끓인 다음에 들 거. 청국장은 많이 끓이면 끓일수록 영양소가 파괴가 되는 거니까. 우렁 청국장은 어떤 맛일 것 같아? 궁금해. 보통들은 청국장 끓일 때 소고기 넣잖아. 근데 우렁 청국장은 어떤 맛일까? 글쎄, 맛있어. 우렁 자체가 맛있으니까. 안 먹어봤지. 요건 요 자체로도 맛있어. 아. 그치? 이게 하다 보면 물이 좀 작은데 싶어. 그럼 물을 조금만 첨가. 이 정도면. 자, 뚜껑을 닫고 한 소끔 끓이겠습니다. 10분이 경과했습니다. 자, 우리 집의 조미료, 팽이. 들깨. 청국장에다가 또 고기를 안 넣어도 들깨나 아니면 이런 우렁이나 집에 있으면 같이 넣어서 해 먹으면 맛있어. 이 음식에 어떤 편견은 없는 것 같아. 아니 청국장에 대부분 이 들깨는 안 넣었든. 확실히 조미료 들어가니까 맛있네. 팽이? 자, 청국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넣고서 청국장 냄새 확 나네. 이렇게 해서 한 소끔 끓이면 돼. 5분 있다가 자, 5분이 지났습니다. 맛있어. 아주 할아버지가 딱 좋아하는 맛이야. 기름기 하나도 없이 너무 맛있네. 옛날 청국장? 아유 아주 그냥 딱이야.
고기 안 들어가도 너무 맛있어. 그리고 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? 아, 정말 끝내주게 맛있네. 보기에도 맛있어 보인다. 청국장이 완성되었습니다. 끝. 들깨를 청국장에 넣었더니 진짜 부드럽네, 국물이. 나는 팽이버섯이 약분인 것 같아. 팽이는 원래 옛날부터 맛있었으니까. 근데 왜 청국장에는 우렁을 왜 안 넣는 거야? 우렁 맛있어. 우렁이 맛있네. 소고기보다 낫다니까.